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40페이지죠. 부동산의 등기입니다. 등기의, 등기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는 등록이라고 있죠. 이번 등기부 해가지고,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와 갑부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요.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죠. 3번 등기사항, 등기되어야 한 물건, 원칙적으로 부동산이고, 2번 등기되어야 할 권리 해가지고 등기 능력이 있는 것들인데,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고 없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 부동산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갑구와 을구에 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거죠. 2번 보전 등기 권리 변동 등기입니다. 자, 맨 처음을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보전 등기라고 해요.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등기부가의 권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3번 내용에 의한 분류 기입 등기 적는 등기입니다. 적는다는 얘기죠. 기입. 그다음에 경정 등기 넘겨 보시면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공시법과 중복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적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적지 않고 가입표라거나 줄구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정 등기 등기가 잘못됐어요.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는 등기부의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등기가 전부가 잘못됐다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아예 말소 등기를 하게 되고요. 멸실 등기, 등기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죠. 건물이 무너졌다, 없어졌다.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회복 등기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가 부적법해요. 말소가 잘못됐어요. 그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가 멸실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는 등기부를 폐쇄하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되고요. 등기부가 멸실됐어요. 등기부가 없었을 때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해 가지고 독립된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주등기. 기존의 순위 번호를 따라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5번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 발생해 가지고 물권이 변동되는 등기를 우리가 본 등기라고 하고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는 중요하고 뒤에서 자세하겠죠. 그다음 우측에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공시법에서 나올 얘기기, 민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24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였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면 4번 발생 원인에 가지고 법률 행위가 물권 변동이죠. 자, 매매와 같은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등기를 안 해서 이 사람에게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2번 실체적 권리관계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잘못됐고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이미 물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때 이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겠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요. 자, 기억나시나요?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물권이 없으니까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조청구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권에 기한 청구권도 채권 청구권이고 부동산 환매권에 기한 청구권도 뭐죠? 아, 채권 청구권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고 주게 3번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관계에 있어서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갑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또 갑이 행사하는 이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유인성이 굉장히 간명하고 이해하기 편한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적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죠. 자,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 정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은 누구를 대의할 필요 없이 정에게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의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 명의가 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병한테 간다는 거죠. 따라서 또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비로소 자신의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똑같은 절차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갑이 정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해요.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매가 무효면 을의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지만 굳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도 않고 그냥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말소 등기든 이전 등기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갑의 이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매매가 무효면 등기는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말소 등기를 용어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등기 효력이죠. 1. 본 등기 효력, 권리의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죠? 왜요?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니까요. 2번, 대항적 효력,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요.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할 수는 있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할수 있냐면대항할수있게되는데이등기를하면대항할수있다이게뭐죠대항적효력인거죠3번순위확정적효력자우리가물권은우율이있죠원칙적으로성립된순서에따라서우열이결정되는데결국은등기된순위에따라서우열이결정된다는의미고요4번점유적효력이라는게있습니다이건뭐냐면중요한건아닌데자점유취득시효는타인의부동산을점유하고있는상태에서20년지나면취득시효해요근데등기부취득시효라는게있거든요그건뭐냐면점유도하고있고등기도하고있는사람이라면10년지나면소유권을취득하게되는데이거우리가등기부취득시효라고하는거죠그러면왜일반적인점유취득시효는20년인데예외는10년반으로주느냐이등기가점유효과를강화한다는거죠등기를함으로써점유효과가강화되기때문에20년이10년으로줄게되는데이걸우리가점유적효력이라고합니다그다음에5번추정적효력이죠중요합니다자추정적효력에대해서는최근에시험문제를꼬박꼬박내고있고요올해도추정적효력에대해서시험문제가나올것으로예상이되고좀우리수험생분들이까다롭게느끼시는분들이부분이니까좀정확하게정리하실필요가있어요자한번생각해보자갑이라는사람이을과만나가지고매매계약을하고갑이을에게이전등기를해주게되면을은소유권을취득하겠죠자여기서우리가뭘할수있냐면을은자기앞으로등기를하고있기때문에몇가지사실에대해서추정이된다는사실을알수있어요첫째적법한소유자임을추정받습니다권리에적법이추정이됩니다또을이소유권을취득하려면이매매계약이유효해야되겠죠따라서이매매계약이유효하고적법함이추정이됩니다이거우리가등기원인의적법이추정된다이런말을쓰는거죠야을이소유권을취득하려면이등기가유효해야되겠죠따라서등기가유효함을추정을받는데이거우리가등기절차의적법이추정이됩니다세가지가추정이되는거죠다시말하면매매계약을하고이전등기를하면소유권을취득하므로등기하고있으면소유자임도추정받고이매매계약이유효함도추정받고요또등기가유효함도추정을받는다이걸우리가권리의적법등기원인의적법등기절차의적법이라고하는거죠자추정을받는다는말은스스로뭐할필요없다는거죠입증할필요가없다는거죠자물론갑과같은전권리자에게도입증할필요가없고요제3자에게도을스스로가뭐할필요없습니까입증할필요가없는거죠따라서만약에갑이야내가너한테언제팔았느냐라고말한다면을은등기원인의적법이추정이되기때문에이매매계약이있다는사실을입증할필요는없는거죠누가요갑이을에게안팔았다는사실을입증해야된다이런의미가되는거예요제3자병이니거냐내거지라고지랄거리더라도을은적법한소유자임이추정되기때문에병에게자신이소유자임을입증할필요는없는거죠오히려병이을의것이아니라병거란사실을입증해야된다이런의미가되는거죠자근데문제는뭐냐면이러한추정이깨지는경우가있어요여기서한가지좀조심할것은뭐냐면추정이깨졌으니까무효다이렇게가지마세요자이런얘기잖아요추정받는다는말은스스로뭐할필요없어요입증할필요가없다는말이니까추정이깨졌다는말은 지금당장그등기가무효라는말이아니라왜그런일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뭘해줘야돼요입증을해줘야된다는말에불과함을주의하시기바라고첫째 반증이존재하면추정이깨집니다 갑이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던 그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했다면 반증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뭐죠? 추정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사자, 사망한 사람이죠. 또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 앞에 등기된 날짜가 2월 2일이에요.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1월 20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따라서 을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갑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허무인인 경우에도 추정이 깨짐으로 그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전등기전이죠.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집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FM은 자기 앞으로 보전등기라고 이전등기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지 그래봤자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으로 직접 보전등기를 해줘버렸어요. 그러면 보전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생략등기라고 해요. 이 두자가 머리 두자고요. 모두라는 말은 전부가 아니라 앞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대가리 생략등기인데 이 등기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문제는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은 깨지고요. 따라서 을은 일단은 소유권을 뭐합니까? 유효하니까 취득하긴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데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48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제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대표해제입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요. 자 을은 추정받고 누구에게도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이 됐음을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점유에서 봐야 되겠네요.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잘못된 거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겠죠. 왜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증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뭐죠? 반증이 존재하는 거죠. 반증이 존재하게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니까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2번과 4번은 점유권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해하실 거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우측에 가능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을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짜샤, 등기해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원한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줘 버리게 되면 당장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본등기는 물권을 변동시킵니다.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우리가 예비등기란 말도 써요. 아무튼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뭐죠? 가등기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추정은 뭐가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가등기 기한 어떠한 충북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등기부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누구 겁니까? 갑 건 거죠. 또 이러한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을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추정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갑이 병과 만나서 3번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병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어요. 물론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유효든 무효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자,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1, 2, 3, 4 새롭게 4번이라는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뭐예요? 보존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 소유권은 2번이고 병은 뭐죠? 3번이니까 병의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하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따라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갑이, 누구냐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죠.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 한때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한때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250페이지 내용이 나오고 4번 가등기의 가등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아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50페이지 대표조가 있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이 가등기 간의 문제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1번 갑 소유권, 2번 가등기, 3번 병 소유권 이렇게 좀 메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니죠.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을은 청구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먼저 X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확히 쓰면 이렇거든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이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만약에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을 것이고 채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 걸리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항상 채권 청구권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무슨 청구권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에 걸리겠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테니까 3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가등기 담보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요? 갑에게 하여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5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5번 물권 변동의 등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 해가지고 등기의 유효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식적 유효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중 보전 등기입니다. 이 이중 보전 등기에 대해서 우리 공시법, 등기법 시간은 굉장히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민법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여러 개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 원칙적으로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둘 중에 뭐예요? 선보존등기 유효하고 후보존등기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전 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등기관은 후 보전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거죠. 자, 253페이지 오시면 실질적 유효권 해가지고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데 이 중간 생략 등기 중요하겠죠? 아, 다음 강의 때 4번 중간 생략 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